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판도라가 여러분께 소개가 됩니다. 아마 2019년도에 있어서 이 영상 보지 않는 분들 골프 그만두세요라는 영상이 있었다면 2019년 마지막에 가장 충격적인 판도라가 오늘 나가는 판도라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또 저희 대문에 올려놓을 것이고 제목은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골퍼는 절대로 스코어 기대도 하지 마라, 이러한 뉘앙스로 제목이 붙여지게 될 겁니다. 물론 저희 채널 관리자분에게 검토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 엄청 좋으니까요, 지금 당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빡 누르고 시작하세요.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필드에서 정타율이 배 이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우측 상단을 터치하시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이라고 나오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막까지 활용해서 오늘 엄청난 판도라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판도라 필드에서 정타율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스코어까지 줄일 수 있는 그 판도라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제가 여러분들께 원래는 꼬부랑 스윙이라고 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서 파생해서 이 판도라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판도라를 먼저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먼저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 이후에 판도라가 나오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판도라 내용이 먼저 나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드에 갔어요. 그런데 필드 가기 전에 이 스크린 골프와 그리고 실제 실전 라운드에서의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실전 라운드 했을 때 그 필드에서의 그 언듈레이션, 우리 뭐 굴곡 있잖아요. 이러한 경사, 이런 경사에 익숙치 못한 골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한 데서만 훈련이 된 그런 골퍼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정타를 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훈련이 된 분들은 정타는 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매우 어색한 거죠. 그래서 실전에 잘 치는 사람, 또 스크린 잘 치는 사람, 또는 스크린과 실전을 다 잘 치는 그러한 골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배우면 내가 클럽을 얼만큼을 잡아야 되고 얼만큼 공에 가까이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어떤 누구, 초보 골퍼, 중급 골퍼, 고급 골퍼, 아니면 상급 골퍼 다 쉽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어떤지 눈치 빠르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뭘 할 건지. 일단 뭐 어디 서는 게 아니라 아, 이 공을 치고 싶은데 어디를 서는 게 가장 편한지를 갖다가 보니까 아, 이 지금 경사에서는 이게 제일 편해 나는. 그렇게 하고 이쯤이 좋아. 그리고 클럽을 일단 갖다 놔요. 클럽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밍하고 스퀘어 만들겠죠. 해놓고 잡아요. 잡고 쳐볼게요. 옥스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골퍼예요. 여기 너무 편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놓고 골프 클럽을 놔요. 그리고 잡고 이렇게 해서 쳐요. 물론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자세였어요. 뭐 땅을 맞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뒷땅 탑핑이 날 여유가 없죠. 물론 탑핑은 좀 너무 숙였을 때 힘들어서 이렇게 딱 들 때는 탑핑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요 자세를 서고 싶은데. 그리고 뭐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가고. 클럽 페이스는 일단은 타겟 쪽은 가야 되니까 좀 가까이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또 쳤어요. 네.
그리고 요 정도 쓸까? 그리고 페이스는 또 저쪽 타겟 쪽으로 해놓고 가고. 이렇게 했더니 또 페이드가 나요. 아, 이병옥이는 보통 지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왜 이게 다 맞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방법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살짝 경사지에서는 어떻게 치십시오라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방법은 어느 누구나 쉽게 내 마음대로 거리, 건과의 거리도 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히팅이 가능한 자동 조절 시스템이에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뜸 들였으니까. 자,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자신이 없으면 보통 가까이 들 쓰거든요. 가까이 들 섭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가까이 서면서 골프채는 내가 평소에 잡던 데를 일단 잡고 가까이 서서 쳐요. 그러니까 죄에다 막 이게 뒷땅 치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또 내가 이거 막 경사에 막 좀 불편하니까 괜히 멀리 서가지고 또 잡던 데로 치다가 또 이렇게 탑핑 치고 막 그래요. 어떻게 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편하면 돼요. 일단 가장 전 오늘 이게 편해요. 아니 전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일단 서세요. 편한 대로 서세요. 편한 대로. 자, 편한 대로 섰죠. 섰어. 저는 뭐 한 옥스윙인데 요 정도 섰다 쳐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가깝죠. 이건 뭐 샷이 되겠습니까, 이 상태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정도면 뭐 옥스윙 공 위치 오른쪽 안쪽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상태에서 골프채를 일단은 타겟 쪽에는 맞춰야 돼요. 어디 그쪽으로 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을 도착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가 지향하는 건 내가 그쪽으로 공을 도착시키겠다는 거예요. 가령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도착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쪽으로 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놨어요. 그랬더니 와, 너무 좁아. 그렇죠? 제가 다 잡으면 이건 막 이렇게 웅크러들어요. 어깨 힘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이 상태에서 거리가 편한 것도 있지만 골프 스윙은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굽히고 펴고 숙이고 서는 이 각도가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립을 다 잡고 이렇게 숙이게 되면 어때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이때 조절하는 방법은 그립을 잡지 않습니다. 먼저 그립을 잡는 형태만 취하고 이 상태에서 쭉 지금 어때요? 이게 공간을 완전히 줬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도 보고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올려도 보고 이 상태에서 내려도 보고 올려도 보고 내려 같이 내려도 보고 올려도 봐요. 그런데 길게 잡았다고 해서 못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간격에서는 좀 숙였을 때 한 요 정도 느낌일 때가 난 제일 편한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이 정도가 편해. 그 위치에서 그냥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내가 편하다는 거잖아요. 편하다는 의미는 내가 이 자세에서는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늘 몸 컨디션이 괜찮은 거죠. 숙였으니까. 똑같이 옥스윙 안으로 빼서 치게 되면 히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다만 거리도 가깝고 짧게 잡았기 때문에 거리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또 똑같은 거리를 섰는데 아, 허리가 너무 아파. 오늘 나 못 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 아파. 요쯤 했더니 안 아프네. 요쯤 들었더니 안 아파. 근데 나는 거리가 이게 편해. 전 분명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난 이게 편해. 그러면 이 정도에서 뒤로 빼고 치게 되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뭐 어디 뒷땅이 나요? 어디 탑볼이 나요? 내가 지금 가장 편한 자세에서 공을 치는데 셋업은 답이 없어요. 이게 자동 조절 시스템. 옥 시스템입니다. 옥 조절 시스템. 이것도 이름을 한번 멋지게 한번 붙여주세요. 옥 조절 시스템. 옥 시스템. 자, 여기에서 또 서면 어떻게 치지 딱 보고 난 다음에 먼저 스탠스를 들어가요. 이 정도면 편하겠는데 그 다음 클럽 놔요. 클럽 놓은 다음에 딱 잡히는 데 잡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까이만 서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에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이게 넓어도 내가 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먼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놓고
이렇게 했더니 오, 나 오늘 완전히 숙일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서서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태로 딱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옥스윙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뒷땅 탑볼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정타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셋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다시 순서. 그럼 이제 우리 컨스윙 있죠? 컨스윙, 컨벤셔널 스윙. 컨벤셔널 스윙은 이제 왼쪽에다 공을 보통 두잖아요. 아니면 가운데, 아이언은. 가운데를 뒀어요. 둔 상태에서 그래? 평범한 스윙으로 가봅니다. 평범한 스윙. 그러면 딱 놓고 클럽을 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좀 공격적으로 쳐볼까? 이렇게 숙이면 잡히는 데가 여기죠. 그런데 이러면 거리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근데 편해요. 뭐 칠 수 있을 것 같아. 뭐 너무 편해.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건 바로 인사이드로 빼지 않죠. 콘스윙은 바로 일자로 쭉 빼서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주는 그러한 스윙을 하게 됩니다. 뭐 근데 이제는 옥스윙을 워낙 쳐놔가지고 제가 컨벤셔널 스윙 친다고 해도 옥스윙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 갑니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정타를 못 치겠어요. 당연하죠. 거리하고 숙인 각도가 안 맞으니까 정타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면 이제 여러분들 정타율이 두 배가 높아져요. 이 내용은 내년 6월까지 저희 대문에 중요한 영상으로 남게 될 거예요. 진심. 진심. 이 영상 보지 않는 분들은 절대 그게 사이드 블로우였잖아요. 그냥 사이드 블로우. 근데 그때는 하나의 나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이건 정말 기술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옵니다. 자, 또 봅니다. 보통 드라이버는 이제 좀 멀리 쓰잖아요. 근데 가까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이거 너무 가까운데. 그게 서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잡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전 불편한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은 편해요, 이게. 그러면 팔을 쭉 뻗고 이 상태에서 쭉 약간 뭐 잡고 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그냥 팔을 딱 펴봤더니 잡히는 곳. 했더니 진짜 밑에 잡히네. 끝에. 촉 다운돼가지고. 딱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막 몸을 웅크릴 필요도 없고 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내려잡았는데 거리는 이렇게 쳤는데도 한 237까지 나오네요. 다시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방금 똑같은 그 거리에 섰는데 요게 지금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서면 불편하지만 썩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올라오면 이건 안 돼. 근데 서는 위치까지 요 정도까지는 제가 허용을 하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쳐봅니다. 와, 서니까 몸 쓰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실은. 네, 이렇게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또는 뭐 다다음 시간쯤에 제가 꼬부랑 스윙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여기에서 정말 가까워,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할 때는 딱 가까이 서가지고 요만큼이 저는 편해요. 그럴 때 팔을 요렇게도 이렇게도 해보고 딱 잡히는 데 잡는 거죠. 뭐 그게 샤프트가 잡혀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치면 이건 뭐 100% 정타. 자, 그리고 볼을 한번 띄우는 걸 해볼까요? 그럼 완전히 클럽 페이스 눕혔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낮췄을 때 이걸 유지한다는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 여기서는 딱 유지한다는 생각에 그냥 팍 가서 이런 식으로 치면 어떻게 글로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덕, 그다음에 띡 이런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들의 골프의 퀄리티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정타를 못 맞추네 어쩌네 이건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편안함을 못 느끼겠어요 라는 분들은 연습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냥 공을 내려다 봤을 때 편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짧게 잡히면 이건 여러분들이 거리 손실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익숙함을 이렇게 좁은 게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널찍하게 서도 그냥 편한 느낌이라는 거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딱 팔을 폈을 때 잡히는 이 위치, 그 이 상태에서는 뭐 고민할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정말 있는 것 때려도. 있는 것 때려도 다 정타존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풀샷 루틴 개념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잡겠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잡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립을 보통 선수들이 많이 잡아요. 이쪽으로 칠 거니까. 그 방법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응용해서 아, 이 위치가 그래도 나한테 가장 효과가 좋아라는 거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편한 위치에 서세요. 편한 위치에 서고 잡으세요. 그렇게 길게 잡히죠? 그래도 이 상태에서 가고 쳐보는 거예요. 거리 절대 안 딸려요. 왜냐하면 정타기 때문에 절대 안 딸려요. 물론 길게 잡고 정타 치는 거하고 짧게 잡고 정타 치는 거하고 비교한다면 짧게 잡고 정타 치는 게 좀 덜 나가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정타율로 보면 절대로 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자신감이 있어. 멀리 서도 될 것 같아. 놓고 딱 폈더니 아직은 짧게 잡히지만 이 정도야. 그래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뭘 어쩌자고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 보십시오. 자동 조절 시스템. 셋업을 가장 편한 위치에 갖다 놔라. 그리고 클럽을 타겟과 스퀘어로 맞춰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날의 허리 컨디션에 따라서 숙이고 싶은 분은 숙이고 들고 싶은 분은 들고 있어라. 그 상태에서 그립을 통로를 만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딱 잡히는 부분에 쥐고 있고 잡혔다. 너무나 아늑하다. 그때 샷을 하면 최상의 샷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셋업은 편한데 그립을 완전 위로 잡거나 그립을 밑으로 잡아서 탑핑이나 뒷땅 너무 길게 잡아서 밖으로 나가서 생기는 그런 쉔크, 너무 멀리 섰는데 짧게 잡아가지고 땡겨쳐가지고 끝에 맞는 토에 맞는 샷, 이러한 미스 샷들이 여러분의 스코어를 무지하게 방해하는 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니까 이거 꼭 연습하시고 이걸로 플레이를 하십시오. 필드 나가면 어떻게 잡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좀 절대 좀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된다. 그냥 딱 서서 그냥 이렇게 딱 팔 펼쳤더니 여기 잡혀요. 그럼 잡혔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잡혔으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맞춘 다음에 가고 뭐 어쩌고 어깨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좋아 너 이렇게 딱 보니까 너 편해 그리고 놨어 그랬더니 잡히는 게 여기야 그럼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경쾌한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탑핑이 나는 분들은 지나치게 먼저 일어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윙 습관이니까 그건 연습을 통해서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그 방법은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마지막으로 드리는 강력한 판도라입니다. 이 판도라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대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그 하반기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좀 부족하겠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12만 명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12만이냐? 제가 연초에 객기를 한번 부렸거든요. 나는 뭐 12만은 가지 않겠어? 그때 한 2만인가 그랬었는데 2, 3만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은근. 구독자 수 보는 게 은근 재밌습니다. 그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